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기억이 있었는데 예. 네, 그 이후로 기억을 좀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아. 그러면 욕심이 조금 더 생길까봐.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끝내게 쉴 수 있어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2구째 투스트라이크를 이제 서서 봤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낚여본 건가? 네, 아무래도 조금 볼이 많이 낮아 보여서 네, 아무래도 포크볼도 같이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좀 낮아 보였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잘 들어와서 네, 조수행 선수는 이제 내가 뭐 감독이 있을 때도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이 카운트를 그냥 서서 보고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시야에 잘 이 안 잡히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보니까 조금 더 타격이나 이런 부분 타율은 아직 그렇지만은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자리가 지금 나왔는데 잡아야지. 네. 잘 해보겠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 하여튼 뭐 지금 계속 지금 뭐 항상 대주자 대수비는 1순위인데 네. 뭐 그걸로 야구를 끝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자리 잡았을 때 하여튼 뭐 벤치에 믿음을 주고 네.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전타석 때 정수민 선수 3루 상황에서 네네. 이제 뭐 작전대로 잘 안 됐었는데 네. 그때 좀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어땠습니까? 아, 네. 그래도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예. 네. 제 뜻대로 야구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석도 사실 그 앞에서 김인태 선수가 해결이 안 돼서 투아웃 되고 조금 더 부담이 큰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좀 네.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인태가 뭐 살리지 못했지만 네, 제가 그거를 더 살려서 네, 인태의 조금 마음을 조금 더 살려주고 싶었고 네, 그래서 제가 살릴 수 있어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김인태 선수가 네. 끝내기를 쳐줄 것 같았는지 아니면 나한테까지 올 것 같았는지. 아, 저는 인태가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오래 생활을 했으면서 끝낼 수 있었다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긴데? 아, 솔직히? 아, 저는 인태가 끝낼 거라 저는 확신이 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아, 김인태 선수가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아, 그래요. 저 오늘 추석이잖아요. 네, 또 이렇게 명절에 끝내기 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가족들이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예, 명절 선물을 또 하게 됐으니까 네.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또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이렇게 좋은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끝입니까? 생각보다 짧은데요. 네. 제가 좀 하여튼 몸 관리 잘해서 좋은 마무리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수행 선수 오늘 끝내기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